안녕하세요. 표 만든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X570 품질 비교표 V3, 그러니까 세 번째 버전입니다. 아니 너 너무 많이 우려먹는 거 아니냐 하실 수가 있는데, 이거 왜 꺼내왔냐면 여러분도 다 아실 거예요. 곧 있으면 인텔을 제낄 만한 CPU라고 AMD가 그렇게 주장하는 5000 시리즈 젠3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젠3가 당장에는 500 시리즈밖에 지원을 하잖아요. 이 뭐 기존 구형에 300이나 400 시리즈가 지원을 안 한다고요. 그래서 A50, B50, X570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또 당장 출시되는 게 5600X부터 시작이죠. 그러니까 중급 라인업부터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B50 아니면 X570을 여러분이 쳐다보게 되겠죠. 근데 그 X570 품질 비교표 너무 옛날에 만들었어요. 새로운 제품도 많이 출시가 되었고 가격도 변동이 좀 있고요. 어느 제품이 더 좋은지에 대해서 제 생각이 조금 바뀌기도 했습니다. 왜? 실사용을 하면서요. 그래서 표를 좀 대폭 리뉴얼을 해왔습니다. 오늘 그 영상을 한번 컨텐츠로 준비를 해봤어요. 일단 어느 게 바뀌었는지 짧게 설명하고 내용을 보면서 진짜 좋은 제품 한번 서로 골라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미출시 제품 일부 삭제했고요. 출시 예정 제품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후면 포트 사진 추가를 했어요. 후면 포트 뭐 USB나 아니면 랜 이런 거 사운드 같은 거 궁금하신 분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사진 추가해 놨고요. 방열판 디자인에 따른 쿨링 점수를 추가해 놨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뚝 찍어서 볼게요. 빨간색으로 방열판 일일이 다 표기해 놨네. 네, 맞습니다. 실제 사용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 방열판 사이즈가 크거나 아니면 히트파이프가 들어가 있는 애들이 패시브든 액티브든 쿨링이 훨씬 좋더라고요. 저걸 점수로 매겼습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오류 몇 가지 있던 거 두 개인가 있었는데 그거 수정했고요. 권장 CPU를 추가했어요. 이게 권장 CPU 켰는 거 맞춰서 가시면 여러분 적어도 성능 손해는 보지 않을 거예요. 저게 또 PBO 켰거나 OC 기준이기 때문에 충분히 넉넉하게 적어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10월 12일자 가격으로 표기되어 있는 가격을 수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 시점에서 어떤 게 가성비가 좋은지 여러분이 잘 확인이 되겠죠. 자, 그럼 표 바뀐 거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에즈락부터 차례대로 각 회사별로 어떤 제품을 추천하면 좋은지 생각을 이야기를 나누면서 해보도록 하죠. 에즈락은 일단 에즈락 팬더 게이밍 4 그리고 프로4, 프로4는 M보드든 아니면 M이 없던 보드든 다 페이지가 똑같습니다. SM4337 플러스 SM4436 N채널 모스펫이죠. 아시다시피 B450에 흔히 쓰이는 그 모스펫이고요. 요걸로 싸게 구성을 했어요. 8페이지 코어 부분 그리고 SOC 2페이지에서 총 10페이지로 더블로 사용하겠는데, 뭐 이 더블로가 특별히 중요한 건 아니고 N채널 모스를 썼기 때문에 전력 손실률도 크고 발열도 심할 겁니다. 그 발열이 심한 건 자기들도 안 하는지 방열판은 다 큼지막한 거 넣어놨어요. 좌측에만 상단에 또 없어요. 뭐 SOC는 보통 큰 부하가 없기 때문에 없어도 상관없긴 하지만요. 랜 같은 경우에는 인텔 랜 1기가 버전 다 일괄적으로 넣어놨더라고요. 오디오도 똑같이 리얼텍 ALC1200을 썼는데 뭐 내장 오디오 치고는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램 오버가 좀 잘 안되는 편에 속하고요. 블루투스 같은 건 없고요. 아무래도 전원부가 좀 부실하다 보니까 권장 CPU는 최대 3800X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밑에 제가 5800을 넣어놨는데 이거 금값이 넣는 건 아니고요. 정성비가 20% 증가했다고 그랬는데 실제 성능도 20% 가까이 증가했다고 했으니까 사실상 전력 소비량은 뭐 젠투랑 똑같을 거예요. 아니면 젠투보 조금 먹거나, 제가 조금 여유롭게 적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저 정도 급은 충분히 커버가 될 거라 생각하고 여러분이 사시면 될 겁니다. 물론 이 세 제품 다 추천하지 않습니다. 가격이 좀 저렴한 것 빼고는 큰 장점이 없는 녀석이에요. 넘어갑시다. 이번엔 스틸리젠더하고 이스프로 같이 볼게요. 왜냐하면 요거 두 개 똑같거든요. 뭐가 똑같느냐, 전원부가 똑같아요. SIC634 썼는데 이게 50W짜리 모스펫이고 니치콘 캡을 공통적으로 써요. 말단 출력 같은 경우에는 400A까지 CPU에 공급을 할 수 있겠죠. V코어 기준으로 이건 조금 뭐 나쁘지 않을 정도 출력은 나오는구나 정도 생각으로 넘어가시면 될 겁니다. 둘 다 더블로 썼고요. 방열판 디자인이 제가 지금 빨간색 색칠하는 좌측 부분 저기까지가 방열판이고 그 옆에 그러면 커다란 건 뭔데요? 플라스틱 닦개입니다. 이쁘게 그냥 꾸미기 위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발열 해소가 그리 좋은 편은 아닙니다. 특히 패시브일 때 바람이 안 갈 때 발열 해소가 잘 안 돼요. 인텔 랜 쓰고 뭐 리얼텍 ALC1220을 쓴 것까지는 괜찮은데요. 램오버도 요 밑에 것보다는 조금 잘 되는 편이고요. 근데 아무래도 방열판 문제 때문에 권장은 3900X까지 추천을 드립니다. 혹은 5900까지요.
그러면 둘이 거의 똑같이 생겼으면은 싼 놈 쓰면 되겠네요. 지금 웃기게도 익스트림퍼가 더 쌉니다. 어? 스틸레전드가 물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판매몰이 200군데입니다 익스퍼도 판매몰이 240군데로 거의 비슷하게 물건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스틸레전드가 더 비싸요. 스틸레전드가 인기가 좀 높다고 스그머니 올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즈라 팬텀 ITX. 근데 물건이 없어. 77만원 이유가 물건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480A급이면은 나쁘지 않지. ITX 보드 치고는 방열판 좀 작긴 한데 그래도 3개 히트파이프로 묶어놓기도 했고 램오버 ITX니까 좀 잘 되는 편이고. 근데 그게 다예요. 이거 이 돈 주고 살 사람 없잖아. 물건 없기도 하고. 대충 훑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타이체 그리고 팬텀 게임 X 보겠습니다. 요거 두 개 거의 흡사합니다. 어느 차이면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어디? 팬텀 게임 X는 듀얼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봤을 때도 거의 디자인이 똑같아요. 그렇죠? 방열판 디자인도 거의 똑같고 그냥 뭐 톱니 그리고 태극 문양이 있냐 없냐 차이지. 말 그대로 외형적인 차이 빼고는 거의 똑같은 제품인데 듀얼렌 썼다고 6만원을 더 맞네. 팬텀 게임 X가 팬텀 게임 X도 굳이 갈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오버더 포텐셜이 비슷해요. 램 오버 포텐셜. 근데다가 둘 다 뭐 590X가 제일 위에 급이니까 이것까지는 잘 커버가 되는 제품인데 기왕 살 거면 타이치를 사겠죠. 패턴 게임 X보다는. 근데 타이치도 지금 지네 제품끼리 비교해서 좀 싸보이는 거지 다른 회사의 40만원대랑 비교하면은 특별한 장점 없기 때문에 아 이 정도 급이구나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전원부는 나름 튼실해요. 그 다음 이제 아쿠아 보겠습니다. 아쿠아 국내 물건 몇 장 없긴 한데 일단 팔고는 있더라고요. 90만원 정도 합니다. 팬텀 게임 X나 아니면은 타이치보다 조금 좋아요. 전원부가 720A급 더블로 사용했고요. 보시다시피 순행 블럭을 기본 장착해 있습니다. 이건 코스아라고 만든 보드예요. 랜더 10기가 랜을 집어넣었고요. 1기가 랜도 있고 듀얼 랜이죠. 램오버도 뭐 그럭저럭 잘 되는 편이고 와이파이도 있네요. 가격 빼고는 특별히 욕할 게 없는 보드인데 가격을 욕을 하고 싶네요. 90만원? 아니, 순행 블럭이 끼었다 캐도 저거 20만원이면 충분하지 않아? 뭔 보드 가격이 갑자기 50만원에 뻥튀기 되냐? 아, 아쿠아 꺼정 안상. 여튼 에즈라가 쭉 훑어봤는데 그래도 그럭저럭 사고 싶다면 25만원 이하에 살 수 있는 엑소치고 익스포 정도만 한번 고려해볼만 하고 나머지는 그리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에즈락은 그 다음에 에이서스 아수스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아수스 같은 경우는 제가 저번에 이 버전2나 버전1 찍을 때는 원가 절감으로 신나게 깠어요. 왜냐하면 더블러를 빼버렸어요. 더블러 빼다 보니까 듀얼 아웃풋 아니면 트리플 아웃풋 형태인데 저게 전력 손실률이 조금 높습니다. 실제로 똑같은 CPU를 꽂아 썼을 때 같은 로드율에서 조금 더 전기를 더 먹어요. 뭐 10W 정도 15W 정도 더 먹는데 뭐 그리 심각한 문제는 아니니까 일단 쭉쭉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프라임 X570P 같은 경우에는 22만원도 채 하지 않는 현금가 가격으로 매우 싼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드라이버 모스예요. 사실 다른 제품들 기가바이트 게이밍 X나 아니면은 뭐 여기 팬텀 게이밍이나 프로포는 보면은 비슷한 가격에 조금 더 비싼 가격인데도 드라이브 모스를 안 썼어요. 엔첼 모스하고 드라이브 모스는 효율 차이가 상당히 크거든요. 보시다시피 드라이브 모스 썼는 요놈을 한수 위라고 봐주는 게 맞겠죠. 페이지 형태를 떠나서요. 방열판 같은 경우에도 평범한 수준의 방열판 썼습니다. 좌측 상단 둘다 있는 편이고요. 아 둘다 있습니다. 그리고 랜이 조금 아쉽긴 한데 리얼텍 1기가 랜 썼고요. 그리고 리얼텍 1200 썼습니다. 그러니까 ALC1200이랑 똑같다 보시면 돼요. 램오버도 에즈락의 제일 싼 애들보다 아니면 기가바이트 제일 싼 애들보다는 좀 잘 들어가는 편이었습니다. 제가 이거 많이 팔았거든요. 다만 CPU는 3900X 혹은 5900X까지만 권장해드리겠습니다. 3950 쓰자니 온도가 너무 높게 나오더라고요. 순행 쓰면. 그 다음 터프 플러스 한번 볼게요. 그리고 프라임 프로랑 같이 보겠습니다. 터프 플러스하고 프라임 프로는 거의 똑같이 흘러가는데 하나만 달라요. 보시다시피 인텔 랜을 쓰느냐 리얼텍 랜을 쓰느냐 차이에요. 물론 외형적으로 차이가 좀 있는데 터프 플러스 같은 경우는 보통 검은색 계통 회색 검은색 계통에 가깝고요. 그리고 프라임은 검은색에 흰색입니다. 이쁘게 꾸밀 수 있어요. 특히 여기 플라스틱 부분 있죠. 저 프라임 재킷은 저 좌측에 있는 저 부분이
이쁘게 LED가 싹 들어와요. 그리고 이게 지금 두 개 가격이 15,000밖에 차이 안 나는데 인텔렌 넣어주고 방열판도 조금 더 커요. 보시면 흰색을 꾸밀 수 있고 소폭 조금 그러니까 그 후면에 또 IO 실드도 일체형이에요. 터프 플러스보다 찌끔찌끔 다 조금씩 좋다 정도 보시면 될 겁니다. 근데 15,000원만 더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사라고 그럴 때 저 같으면은 프라임 프로를 쓸 것 같습니다. 다만 실제 테스트 했을 때는 터프 플러스가 약간 더 온도가 착하게 나왔습니다. 방열판이 작은데 온도가 착하게 나온 거 보니까 혹시 페이지 컨트롤러 주파 범위를 조금 느슨하게 풀어둔 게 아닌가, 컨트롤 범위를 한번 생각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로그스트릭스 X570i 게이밍부터 해서 쭉쭉쭉 이렇게 4개 볼게요. 일단 스트릭스라는 이름이 붙는 순간 좀 비싸요. F하고 E는 방열판 똑같이 공유하고 있고요. 히트파이프를 하나 쓰고 있기 때문에 상단 방열판이 실제로 측면 발열 해소에도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램오버 수치는 다 비슷하게 들어가는데 이거 ITX 보드거든요. I 붙었는 거 요 놈만 2슬롯이고 다이렉트 방식이기 때문에 램오버가 매우 잘 되는 편이에요. 와이파이는 스트릭스 ITX랑 그리고 스트릭스 E 두 개 제품만 AS200을 지원해줍니다. 괜찮은 와이파이에요. 랜 같은 경우는 공통적으로 다 뭐 인텔 랜은 집어넣어놨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듀얼 랜을 쓰는 게 에이스 보드하고 X570E 게이밍 요 두 놈은 듀얼 랜을 쓰고 있습니다. 에이스 같은 경우는 1기가 랜 두 개 쓰고 있고요. 그리고 스트릭스 E 같은 경우는 2.5기가 랜 하나, 1기가 랜 하나 이렇게 쓰고 있죠. 전원부 같은 경우에는 요 세 놈이 공통적으로 공통적에는 두 놈이 공통적으로 에이스하고 이제 스트릭스 E가 720A급 그리고 F는 한 단계 떨어져서 이게 50A MOSFET 써서 그렇거든요. 600A급 그리고 ITX 보드도 무려 560A급 그래서 이거 두 개가 비슷하고 이거 두 개가 비슷하다 보시면 되겠네요. 이 ITX 치고는 꽤나 괜찮은 거 썼죠. 이거 MOSFET 자체가 좀 품질 좋은 놈입니다. TDA21472 고급 제품에만 들어가는 그 MOSFET이에요. 그리고 ITX 보드에도 펜을 하나 추가했기 때문에 발열 해소에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3950X까지 실제로 사용은 가능하고요. 요걸 또 높게 오버하자니 잘 못 버티는 증상을 보여주긴 하는데 어직자는 뭐 PBO나 약간의 오버 정도는 다 버텨줘요. 그래서 크게 걱정 안 하시고 요급부터는 3950X까지 다 쓸 수 있다 보시면 되겠네요. 근데 이 중에서 추천할 제품 있나요? 했을 때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은 그나마 스트릭스 ITX는 그래 ITX니까 좀 비싼 거 이해하겠어. 근데 F 같은 경우 이거 가지고 또 유니파이나 아니면은 저 타이치 봤을 때는 굳이 이게 더 좋은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죠? 와이파이 기능도 없고 램오버 조금 덜 되는 편인데 그래서 이거 좀 가기에 좀 애매하고 그렇다고 또 46만원 44만원 보자니 와 이거 가격도 좀 세 보여요. 밑에 다른 애들 보면 알아요. 어로스 마스터에 가까워지는 가격이잖아. 어로스 마스터가 품질이 얼마 좋은데 여튼 얘네 좀 애매한 가격대 가지고 있어서 제 스틱스 라인업은 추천하기 좀 애매합니다. 야 근데 이 비싸다 그래놓고 크에는 왜 색깔 칠해놨니? 제가 크에 실사용하고 있거든요. 테스트할 때마다 크에로 해요. 저 크에는 일단 MOSFET도 좋은 거 샀지만 스틱스 ITX는 똑같은 거 쓰긴 했습니다. 여기 전원부에 펜을 두 개 박아놓고 방열판이 좀 더 커요. 그다 보니까 확실히 쿨링을 잘 해줘요. 390X 오버클럭을 4.45까지 넣고 썼는데 전원보드가 72도, 73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것도 프라임 스몰 AVX 켜서 돌리면서요. 근데다가 오디오 덱도 따로 줍니다. 아무래도 고급 보드다 보니까 보통 사운드 카드만 오디오 덱 이렇게 따로 안 넣어주는데 넣어주고요. 거기에다가 램오버가 진짜 잘 돼요. 실제로 제가 이 보드 썼을 때 최대 4600까지 오버클럭을 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3733 그러니까 MPT 패브릭 1대1에서 풀리지 않는 선에서 CA14, 14, 14, 32까지 램탈을 조이고 써본 적이 있어요. 이거 아마 생방에서 다 보여줬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오버클럭 좀 하고 갖고 놀고 싶은 분들한테는 최적의 보드가 아닐까라는 생각하면서 한번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가성비가 좋진 않아요. 녹색 칠해놓긴 했는데 그러면 크의 히어로랑 또 왜 포뮬러는 안 칠해놨어요? 얘들도 오버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전원부 더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전원부가 더 좋은 거 맞습니다. 이거 칭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긴 해. 보면은
아쿠아보다도 더 좋거든. 아쿠아가 거의 100만원 돈인데 얘네가 더 좋아요. 840만패로. 그리고 박렬판 딱 봤을 때 포뮬러는 얘도 아쿠아처럼 워터블럭 썼고요. 그리고 히어로도 나름 뭐 적당한 수준의 박렬판에 거기에다가 히트파이프까지 연결해놨어요. 이뻐요. 아머도 씌워져 있고. 보시다시피 뭐 오디오 덱을 따로 지원을 해주거나 듀얼렌을 가지고 있고 2.5기가, 5기가, 1기가, 1기가 이렇게 와이파이도 다 지원하고 나쁘지 않은데. 사실 내가 실제로 저거를 오버클락하고 써본 적이 있는데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와 390에 이런 보드 굳이 쓸 필요가 있나? 전원부 온도가 많이 착하긴 한데 그렇다고 요 위에 급 쓴다 그래도 전원부 온도가 뭐 크게 뜨겁지도 않아. 그렇다고 얘들이 오버가 특별히 잘 되느냐? 또 그것도 아니야. 부하 기능이 엄청 많아? 그것도 좀 애매한데? 후면 포트 보면은 상당히 많긴 한데 사실 뭐 스트릭스 F만 돼도 후면 포트가 또 있어요. 맞죠? 나쁘진 않은데 이 돈 주고 사기엔 좀 애매하다는 그 느낌이에요. US 포트가 엄청 많은 것 빼고는 엄청난 장점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뭐 돈에 여유가 있고 혹시 몰라요 5000 시리즈가 오버포트실 조금 더 나을지 그럴 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보드지만 추천하긴 애매하다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수스 여기서 마무리 짓고 그럼 기가바이트 한번 볼게요. 기가바이트 같은 경우에는 듀러블 에디션하고 게이밍엑스 얘네가 그 메인보드가 똑같이 생겼는데 모스펫이 듀러블 에디션은 하나씩 빠져요. 하나씩 빠져서 보면은 게이밍엑스가 뒷면에, 그러니까 앞면이 아니고 방열판 없는 뒷면에 모스펫이 쭉 붙어있는데 그게 빠졌어요. 어쨌든 이 둘 다 엔채널 모스펫이고 보드 품질 좋지 않습니다. 특히 이 X570 게이밍엑스는 거의 전보드 중에서 가장 뜨거운 보드로 유명하거든요. 그 아수스 X570P 있죠. 제일 싼 거. 저 보드랑 비교하면 똑같이 막 3900 집어넣고 하잖아요. 온도 막 15도 20도 넘게 차이나요. 이건 그냥 추천 안 할게요. 없는 놈이라 생각하세요. 이 둘 다. 제끼겠습니다. 권장 CPU 자체가 아예 낮죠. 그럼 어디부터요? 기가바이트는 쓸만한데요. 어로스 엘리트부터입니다. 특히 어로스 엘리트가 SIC634 썼잖아. 이거 어디서 보던 건데? 어디서 보던 건가요? 위에 보면은 에즈락이 쓰던 그겁니다. 스틸 레전드에 쓰던. 요거 썼는데 요게 12페이지라서 600A급이에요. 꽤 괜찮죠? 에즈락은 얼마였는데요? 486. 아니 가격 소리 비슷한데? 얘는 400인데? 480도 아니고? 그러면 OL이 더 좋겠네요. 네. 사실 제가 X4를 에즈락 워낙 추천할 게 없어서 그냥 녹색 칠해놓은 거지. 어지간해서는 2만원쯤 되구나. 2만원쯤 더 주고 어엘을 사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이 어엘도 단점이 있는데 방열판이 플라스틱이 어느 정도 조금 가려지는 부분도 있고 이제 에어플로어가 보시다시피 저 플라스틱 때문에 좀 문제가 있거든요. 잘 안 빠져나가요. 그래서 전원부 온도가 너무 높은 부하에 갔을 때는 잘 못 잡는 단점이 있긴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여러분 평방에 쓸 때는 3950X까지 문제없이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고 보시다시피 뭐 이든 출시나 오디오도 뭐라 할 정도가 아닙니다. 레모버가 좀 덜 되는 특징이 있는데 확실히 이거 어로스 프로보다 덜 들어갔거든요. 근데 바이오스 업데이트가 주기적으로 계속 이루어지면서 요즘은 많이 따라왔어요. 뭐 어프랑 똑같다고 얘기는 못하겠습니다. 한 100 정도는 덜 들어간 느낌이긴 한데 여기서는 400 차이 나게 적혀있는데 400까지는 차이가 안 나요. 그러면 26만원 27만원 주고 살만하겠네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강력 추천은 안 하겠고요. 살만하다. 어프는요? 다른 거 뭐 있습니까? 오씨 왜 출력량은 오히려 줄었죠? 물론 IR3553이 괜찮은 모스펫이긴 합니다. 방열판? 방열판 얘는 아시피 그 층층이 쌓은 적층형 방열판 사용해요. 어디에? 좌측에. 얘가 온도는 좀 더 잘 잡긴 해요. 확실히 출력량이 낮은데 더 잘 잡아요. 왜? 어차피 390 가지고는 240A, 230A 이렇게밖에 안 당겼을 거거든. 레모버 조금 더 OL보다 잘 되는데 가격이 5만원. 5만원? 5만원 더 주고 이거 사야 돼요? 솔직히 별로 추천하지 않아요. 참고로 OL도 와이파이 버전이 있긴 한데 OL 와이파이는 품질이 좋지 않은 AC3168인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OL 와이파이는 사지 마세요. 그래서 아예 그냥 빼놨어요. 어프도 추천하기는 애매하고. 그러면은 어로스 프로 ITX는 어떤데요? 얘는 ITX답게 레모버가 조금 더 잘 됩니다. 거기까지예요. 리얼 페이지인 거는 참 마음에 드는데 얘는 방열판에 팬이 없죠.
이게 나름 치명적이거든요. 물론 공랭식 쿨러 쓴다면은 저 방열판 바람이 가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 작은 방열판에 아무래도 바람이 안 가는 방식의 제품을 사용하게 되면 온도가 좀 높게 나오는 편입니다. 못 쓸 정도는 아닌데 가격도 얘가 좀 싸거든요. 여러분이 뭐 3900, 뭐 3700 생각하시거나 아니면은 5900, 5700, 5800 정도 생각하신다면 그러면 한번 사볼만 해요. 가성비로. 그래서 녹색칠은 해주겠습니다만 강력 추천하기 조금 애매한 제품이라고 봐요. 어쨌든 ITX 중에 그나마 가성비 정도로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엑소츠가 어러스 프로 와이파이와 그리고 엑소츠가 어러스 울트라가 있습니다. 요놈은 그러면 살만해요. 어러스 프로랑 똑같고 와이파이만 붙었는게 어러스 와이파이고요. 어러스 울트라는요, 어러스 프로랑 똑같고 심지어 전원부 똑같아요. 내가 이거 잘못 봤는지 알고 또 확인해봤는데 저번에도 확인했었던 것 같은데 똑같습니다. 뭐가 다른데요? 나도 모르겠어 뭐가 다른지. 상단에 적층형 썼는거? 아니 도대체 이걸 왜 39만 주고 사야 되는데? 이거 함정 카드인 것 같아. 이걸 왜 39만 주고 사야 되는지 나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심지어 있잖아요, 내 이거 지금 아이오실드에 USB 포트가 완전 똑같죠? 사운드 포트든. 이거 처음에 잘못 찍은 줄 알고 다시 디벼봤다니까? 근데 어러스 울트라하고 어러스 프로하고 똑같이 찍혔다니까 다 나와해. 그 여튼 어러스 울트라는 그냥 함정 카드예요. 이 돈 주고 살 이유가 하등 없는 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진짜 딱 하나 차이납니다. 뭐? 야, 방열판. 방열판 안 차이 나네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정확히 말하면 밑에 엔더트 슬롯 비슷한 게 하나 더 달려있긴 한데 엔더트 슬롯 맞을 거예요 저거. 저거 하나 가지고 5만원? 6만원? 아닌 것 같은데. 여튼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러스 마스터 보겠습니다. 어러스 마스터는 B50 어러스 마스터한테 밀려서 뭐 요새야 확실히 막 좋은 제품이라 하기 좀 애매해지기 시작했는데, 어쨌든 인피니언 거 맞나? 모르겠는데 여튼 무려 12페이지 리얼 페이지를 가지고 있어요. 뭐 더블로 안 썼어요. 뻥튀기 안 했어요. 근데다가 아우 600A 괜찮죠? 12개 600 방열판 히트파이프 썼고 적당히 방열 충분히 할만한 제품 썼고요. 외형적으로도 이쁘고 랜도 듀얼랜이고 사운드도 따로 지원해주네. 그러다가 와이파이도 있고. 가격이 뭐 49인 건 좀 센 것 같긴 한데 이거는 살만해. 좀 고가형 엑소충을 사고 싶다 할 때 한 번쯤 고려해 볼만해. 아니 이거보다 그냥 좀 더 싼 타이치는 어때요? 타이치 훑어보고 이거 훑어보면 아 좀 다르죠. 전원부만 타이치나 이거랑 비슷하지. 근데 사실 이것도 리얼 페이지이기 때문에 비슷하다 하기도 좀 그래요. 리얼 페이지가 아무래도 더블러나 듀얼 아프보단 좋지. 그러다가 듀얼랜 쓰고 있지. 타이치는 듀얼랜도 아닌데 오디오 덱도 주지. 여튼 타이치보다는 확실히 한 등급 위입니다. 어러스 익스는 어때요? 어러스 익스는 무려 14페이지 리얼인데요 여기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좋은 제품 맞는데 84만원 주고 이렇게 갈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별로 추천 안합니다. 좋은 제품 맞아. 그럼 이제 MSI 한번 볼게요. 기가바이트 넘어가고. MSI 같은 경우에는 카본 밑으로 살 거 하나도 없어요. 게이밍 프로 카본, 게이밍 엣지, 게이밍 플러스, 엑소츠가 A 프로 다 뭐죠? 엔체넘보스 아니면 둘 엔체넘보스 썼어요. 심지어 얘네는 야 게이밍 엣지까지 리얼텍 1기가 내놓았네. 게이밍 엣지 와이파이는 또 이게 뭐야? AC3168? 전원부 뜨겁기로 유명한 제품 골라가면 1, 2, 3등을 차지하는 제품이에요. 이거랑 여기 게이밍 X랑 하여튼 꼴찌를 이 4명에서 다투고 있어요. 그나마 카본이 조금 낫긴 한데 카본도 어처구니가 없는 게 방열판에 있잖아요. 얘는 그래도 통짜 방열판 쓰고 있는데 얘는 이제 저 지금 빨간색 칠하는 영역까지만 방열판이고 그 위에는 2분 플라스틱 덮개입니다. LED 들어오는. 그래서 얘도 전원부 온도가 만만치 않아요. 내가 알기로 엣지보다 1도인가 더 높았던가. 하여튼 전원부 아씨 야 이건 전원부는 메인보드의 기본이에요. 기본인데 기본을 안 지키고 있는 보드들이에요. 그래서 나는 MSI에 폭탄밖에 없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MSI 북미 시장이나 유럽 시장에는 판매되고 있는 제품이 있습니다. 토마호크라는 제품이에요. 이거 왜 내놨는지 생각해보니까 이거 늦게 나왔거든요. MSI 자기들이 생각해도 카본 이하급에 팔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서 뒤늦게나마 정신 차리고 제대로된 보드를 내놓은 게 토마호크예요. 200달러고요. 국내 가격 기준은 한 25만원, 26만원 정도에 판매대가 되겠죠. ISL 99360 60A짜리 MOSFET 보시다시피 720A급 이거 와 이거 기가바이트급보다도 높고 기가바이트 어에보다도 높고 그리고 아까 본 프라임 프로보다도 높고 그다음 또 뭐지? 타이치보다도 높네요. 네. 높아요. 720 암페어급. 더블로 사용했고요. 방열판? 큼지막한 거 박아놨어요. 이쁘진 않은데 분명히 좀 투박하긴 하지만 큰 방열판 박아놨고 그래서 그런지 전원보드도 착한 편입니다. 이 전원보드 온도가 얼마나 착하냐면 갓나이크랑 비교해도 한 2, 3도밖에 안 높아요. 3950X 넣고 오버했을 때. 그다가 리얼텍 2.5기가 램도 넣어놨죠. 그것도 심지어 B버전이야. 패키 손실이 덜 나게 개선된 버전. 리얼텍 오디오 ALC1200도 넣어놨고 램오버도 그럭저럭 잘 되는 편이라서 사실 뭐 유니파이랑 비교해도 크게 떨어지진 않습니다. 와이파이까지 기본 제공해. 390X하고 590X도 커버 칠 정도로의 뛰어난 버드에 이거를 국내에 안 들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세히 알아보니까 일단 국내 유통사에서는 한번 요청을 했대요. 요청을 했는데 2월달에 일단 물건이 없다고 요청을 했는데도 못 받았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이제 잊고 지내신 것 같은데 사실 해외에도 이 토마호크는 워낙 인기 제품이라서 물건이 없어요. 제가 한 번 더 요청 좀 해주시면 안 되냐고 말을 꺼내긴 했는데 국내에 이 물건이 들어올진 참 의문이네요. 국내 없는 물건들 웬만하면 다 삭제했는데 이거는 너무 좋은 제품이라서 제가 한번 압박 좀 넣으려고 넣어봤어요. 혹시 MSI 관계자분들 제 영상 보셨다면 토마호크 꼭 좀 가져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봅시다. 제가 이거 다재끼라고 했잖아. 다재끼고 유니파이 한번 볼게요. 유니파이가 제가 솔직히 타이치보다 유니파이가 낫다 생각하기 때문에 유니파이를 색칠을 해놨는데요. 타이치보다 일단 높아요. 뭐 최대 전력량, MOSFET 종류도 괜찮아. 타이치보다 좋아. 더블로 썼고 방열판도 괜찮아. 저 큼직한 방열판에다가 히트파이프 연결돼놨어. 듀얼렌 썼네? 듀얼렌 맞나? 맞겠지? 근데 왜 포트에는 하나밖에 안 보이지? 싱글렌인가? 잠깐만, 저도 헷갈리네? 유니파이는 싱글렌인가?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싱글렌일 수도 있겠다. 제가 이거 실수했을 수도 있거든요. 이따가 자막으로 다시 달아드릴게요. 일단, 오디오도 ALC1220 썼고, 오버도 잘 되는 편이고, 와이파이도 끼워주고, 390이나 590 쓰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에이스랑 비교했을 때 사실 거의 모든 면이 동일하고 이게 잘못 적은 것 같아요. 인텔렌 없지 싶어요. 아마 이거 리얼텔렌만 지원하지 싶어요. 여튼 보시다시피 꽤나 뛰어난 스펙 가지고 있는데 딱 하나만 차이나요. 뭐 차이납니까? 에이스가 훨씬 이쁘네요. 네, 맞아요. 에이스 같은 경우에는 유니파이에 비해서 확실하게 화려합니다. LED도 훨씬 화려하게 달려있고 커다란 히트파이프 길게 한번 연결해줬고 근데다가 듀얼렌 썼고 여기 좀 차이는 많은데 근데 15만원의 단가 증가만큼 차이는 안 날까요? 렌 하나 더 추가했다고 그건 뭐 만원 정도 원가 추가가 안되고 근데다가 뭐 외형적으로 좀 이쁘게 꾸몄다고 이게 뭐 14만원 치만큼은 안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저가형의 LED 화려하게 박은 애들은 그러면 그게 보드 전체가 LED 가격일까요? 아니죠. 그다 보니까 에이스는 추천하기 좀 애매해 보이고 유니파이는 살만해 보여요. 그래서 저는 MSI 딱 유니파이까지만 추천을 할게요. 갓나이크 같은 경우에는 뭐 욕할 거 없는 멋진 보드입니다. 예. 아수스 아이침 어로스 익스트림하고 비교해도 뭐 밀릴 게 없는 제품이에요. 뭐 당연히 그 아수스의 포뮬러하고 비교해도 밀릴 게 없는 제품이야. 갓나 잘 만들었어. 근데 83만원? 어차피 오버포텐션 별로 안 좋잖아. 젠2도 그럴 거고 젠3도 그럴 확률이 높은데 80만짜리 보드를 굳이 살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기 때문에 이거 추천하지 않습니다.
여튼 그래서 MSI는 요 두 제품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나머지 기타 제품이나 나중에 추가된 제품인데요. 아, 바이오스타 레이싱 방열판이 없는 보드입니다. 전원보드 어지간 B450보다 안 좋은 보드입니다. 그래서 평가는 자 말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말로 언급 안 할게요. 그러면 바이오스타 레이싱 GT8은요? 한때 내가 이거 실사용하는 거 여러분한테 보여줬죠. 저도 사서 쓰다가 이제 우리 방 스패너분한테 줬는데 아니 그 사실 있잖아요. 전원부는 뭐 특별히 나쁠 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이거 왜 노란색이 됐어? 이거 녹색을 칠해야 되는데 하여튼 뭐 특별히 나쁠 건 없다고 생각하는데 딱 거기까지예요. 전원부는 특별히 나쁠 건 없는데 실제로 사용해보면은 클럭 유지가 떨어지고요. 특히 이 방열판이 매우 작아가지고 3900급 쓰니까 방열판 온도가 오버되면서 클럭이 저하된 걸 제가 봤어요. 추천하기 좀 애매합니다. 내가 이인텍을 좋아하긴 하지만 바이오스타를 좋아하긴 좀 어렵네요. 그래서 이 두 제품 추천하지 않겠습니다. 컬러풀은 볼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스펙부터 안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안 봐도 될 것 같으니까 넘어갈게요. 미안하다 컬러풀. 외형은 그럴싸한데. 자, 그 다음에 아수스의 이번에 그 터프 프로로 재미를 많이 봤는지 X570에도 터프 프로 라인업을 추가를 합니다. 일단 가지고 오는 회사가 아이보라밖에 없는 것 같긴 한데 꽤나 괜찮은 전원부를 가지고 있고요. 출시 가격을 봤을 때 국내 가격은 27만원, 8만원 정도 하지 않을까라 생각합니다. 와이파이가 포함이 돼 있었어요. 있었는데 국내 출시되는 거 와이파이 모델이거든요. 이렇게 넣어 놓을게요. 그리고 리얼텍 1200 그리고 인텔 2.5기가 랜 개선판이겠지? 뭐 그런 것도 있고 방열판이 좀 매우 커졌어요. 보시다시피 이거 나오면은 솔직히 살만할 것 같긴 한데 얼마나 나올지 몰라가지고 이건 추천하기 좀 애매합니다. 그렇게 여러분한테 지금까지 나와있는 X570 다 설명드린 것 같아요. 목이 좀 아프네요. 짧게 한다 그랬는데 한 30분 걸렸네. 그럼 이제 총 정리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에즈락은 살 게 없어. 솔직히 말하면은 익스포도 어거지로 넣어놓은 느낌이에요. 뭐 25만원 이하에 뭐 살 거 없나 했을 때 익스포 정도? 에즈락을 굳이 내가 좋아한다 그러면 이 정도만 생각해보겠습니다. 아 근데 타이치는 사도 될 것 같긴 한데 또 추천하기엔 너무 애매해서 이 두 개 정도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녹색 실은 안 할까요? 타이치 아수스 같은 경우에는 저가형의 이제 X570P 그리고 한 중가형 정도의 프라임 프로 고가형의 임팩트가 있으니까 나름 탄탄하게 살만한 것들 좀 있어 보입니다. 한때 저 듀얼 아웃풋하고 트리플 아웃풋을 너무 싫어해가지고 열심히 깠는데 역시 아수스가 세팅은 잘해. 세팅 잘해가지고 전원식으로 페이즈 형태를 하고 원가 절감을 했어도 은근히 온도는 잘 나오고 그리고 뭐 사용하는데 이상이 없을 정도의 품질을 보여주더라고요. 버그도 지금까지 제일 적었어요. 그래서 굳이 사시겠다 아니라 싸게 쓰시겠다면 X570P 보고 중가형 흰색으로 맞추고 싶다면 프라임 프로 보시고 오버 각 잡고 해보고 싶다면 임팩트 가세요. 기가바이트 은근히 꿀템이 좀 있네요. 일단 어로스 엘리트 램 오버가 좀 덜 되는 느낌이 있긴 하지만 뭐 390까지 쓰는데 이상이 없으니까 가볼만 하고요. 근데 저거는 어지간하면은 여러분이 공랭 쿨러 사용하실 때 공랭 대장형 이런 거 쓰실 때 가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ITX 보드 싸거든요. 일단 딴 애들은 ITX 보드 40만원 가까이 하는데 얘는 30만원 정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렴하게 ITX 보드 한번 구매하고 싶다. 나는 오버에 크게 욕심은 없고 램 오버에 적당한 가격에 ITX 꾸미고 싶다 하시는 분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엑소츠공 아이 어로스 프로 그리고 어로스 마스터 뭐 X570 중에서는 1등은 아니더라도 뭐 5위 안에는 꾸준히 들어갈 수 있는 그 정도의 품질의 제품이고 또 50만원이 차지가 않죠. 이거 리얼페이지라는 게 상당히 유리하고요. 전원부 온도가 정말 착하게 나와요. 전 제품 중에서 뭐 1, 2위를 다툴 정도로 착하게 나오니까 요거 괜찮습니다. 요거 한번 고가형을 본다고 할 때는 한 번쯤 가볼만 합니다. MSI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현재 토크마우크가 국내 출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유니파이 정도밖에 살 제품이 없는 것 같아요. 유니파이 한번 사볼만 하죠. 유니파이 추천드리고요.
그 밑에 안타까운 기타에 들어간 애들 중에서는 특별히 추천할 제품은 없고, 나중에 터프 프로가 좀 싸게 나온다면 요것도 한 번쯤 봐주면 하다 정도로 정리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제가 오늘 사실 생방을 12시까지 하고 또 1시 반까지 이 영상을 한 3번 다시 찍었어요. 목이 좀 많이 아프네요. 뭔 얘기인지 알아요? 시청료 해줘야죠. 시청료 뭡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요번 리뉴얼 영상이 인기가 좀 있으면 비오공도 한번 새로 리뉴얼 해줄 예정이니까 좋아요 많이 눌러줘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이 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카페에 공유를 시켜놓을 테니까 파가서 쓰고 싶으면 마음껏 파가시고요. 어디서 파왔는지 정도만 자료 출처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저는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빠이빠이.